그런 그게 무엇이냐면서 전혀 걱정이야. 이게 중독되는 거 아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알아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여러분의 허점입니다. 오, 좋아. 예. 지금 저는 서울 갑니다. 오랜만에 서울 가죠. 오늘 중독 세미나가 있어서 오늘 하루짜리 서울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도 KTX 덕분에 좋아졌죠. 아침에 가서 바로 가능하니까 갑니다. 아유, 춥네. 아유, 많이 이뻐졌는데요. 네, 그래도 여기입니다. 많이 이뻐졌다는 느낌. 오늘 아침 예, 삼명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게 될 수 있는 꿀밤. 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 신정부소 소장 김상철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옥 한음이라든지 순교인 영화를 감독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감독으로 좀 많이 좀 알려져 있죠. 지금 이제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으면서 이제 겸해서 우리 이제 세미나까지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쩌다가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 사이에 섞여서 발표를 하게 됐는지 발표를 하겠다고 한 걸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회사에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게임이 중독이 아니다라고. 푸르멜 재활병원에 또 돈 기부해서 재활병원 지을 게 아니라 차라리 동네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 하나만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결론 내린 건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 이단 사이비의 문제는 교리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구나. 뭔가 교리 외에 다양한 요소들, 관계 요소들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자란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든가 뭐 심리나 정서나 그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종교 중독자들은 이런 어떤 실망 경험이 있고 그 실망 경험을 굉장한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몸이 간다.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 애들이 스포츠 토토로 3분의 1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저도 그 생활을 7년 넘게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아주 피폐해져요. 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상담을 하면 상담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한자의 중 그리고 독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을 써요.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어디 가운데? 독. 독독자를 써서 독 가운데 빠졌다는 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피상적인 상담? 4-5년 내에 전 세계의 전도와 선교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 중독의 문제죠. 저도 말해요. 오늘 제가 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나사한다 라는 표현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서 전혀 영적이라면서 그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는 주문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가 있던 어떤 그 영혼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라고 질문하게 되면 인간을 창조한 창조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데에 있어서 이제 있습니다.
잘 중독되는 거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알아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여러분의 허점입니다. 실제 도박 중독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너무 사회 문제가 되니까 발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중독은 개인의 삶을 황폐하기도 시키지만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4대 중독 외에 음란, 성형, 일쇼핑까지 합치면 800만이에요. 그럼 4인 기준으로 따지면 4,8,32,3,200만. 중독 없는 대한민국 맞죠? 중독, 이 중독 공화국이 맞아요.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LSD 이 마약이죠. 그 이분이 자서전에 이거 함으로 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음란물 중독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포르노 중독에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중독 그 강원랜드에서 좀 주최를 하고 있는 중독자 행위 중독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 고민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의 원력과 동력이 뭔가라는 걸 먼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독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놓쳐야 돼요. 그리고 유일한 건 어쨌든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중독 레포트 잘 만들겠습니다. 생각나시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잘 마치고 아니네 데리고 왔습니다. 정량 사이였어. 아이고. 이제 우리 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에 나가서 집 8시 반이니까 한 14시간 서울에 당일치기로 세미나 끝나고 집에 왔고 우리 집이에요.